자, 유인균에 대한 질문 계속 하겠습니다. 유인균이 프로바이오틱스입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유인균은 프로바이오틱스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프로바이오틱스라는 것은 장의 이로운 균종을 프로바이오틱스라고 얘기합니다. 요즘 또 프로바이오틱스에 약간 또 이게 좀 달리 해가지고 별도로 프리바이오틱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프리바이오틱스는 저게 프로바이오틱스가 먹을 수 있는 음식물이겠죠. 그러면은 균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프리바이오틱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일단 프로바이오틱스는 장의 이로운 균종이고요. 유인균은 프로바이오틱스 더하기 유산균 더하기 효모 더하기 바실러스 서비틀리스 더하기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로바이오틱스라는 것을 훌쩍 뛰어넘은 이런 이제 우수한 복합균이다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유인균을 먹으면 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참 답하기가 그렇죠. 당뇨나 고혈압, 고지혈증, 암 등의 질병이 치유됩니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럴 때는 깜짝 놀랍니다. 유인균은 질병을 치료하거나 고치는 치유약이 아닙니다. 그냥 식품입니다. 뭐 말하자면은 유산균을 굉장히 업그레이드 시킨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어떤 분은 뭐 이거 먹으면 뭐 낫습니까? 이러는데 여러분들 뭐 이게 밥 먹고 내지는 밥에다가 몸에 좋다는 김치 넣고 무김치, 열무김치 내지는 깻잎 이거 먹고 치유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런 거보다는 식품이기 때문에 소화를 잘 되게 해주는 발효 음식을 만드는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게 유인균이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유인균은 식품이고 장에 좋은 미생물 복합균이면서 음식을 발효해서 먹음으로써 장내 환경을 좋게 만들어서 혈액을 맑게 하고 건강을 회복하는 데 도움을 줄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유인균을 먹고 건강해졌다 하면 여러분들이 드신 다른 여타 좋은 조건을 가진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유인균은 여러분들이 건강해지는 데 도움을 주고 평소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이런 질문도 있습니다. 유인균과 EM은 무엇이 다릅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유인균은 특허받은 유산균, 호모, 바실러스 이런 게 포함되어 있고요. 이제 유인균은 세계 특허균 12종이 발효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에 다른 부분 읽어보시면 쭉 설명드린 것 중에 12종 균을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 12종 균이 발효를 주도하고 스타터균으로서 발효에 이제 대장 역할을 한다 이런 거죠. 그런 이제 균이 있고요. 그리고 인체에 유익한 물질을 활성하기도 하고 또 빠른 발효를 주도하고 유익균을 증식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한 스푼 넣으면은 그러니까 스푼 티스푼이죠. 티스푼을 한 스푼 넣어가지고는 만약에 뭐물 1리터를 발효하라 하면은 사실 그거 느려요. 근데 어떻게 해서 빨라지냐 하면은 걔네들이 이제 한 마리가 두 마리를 그러니까 얘네들은 분열을 합니다. 이분법으로 분열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 마리가 두 마리 되고 두 마리가 네 마리 되고 네 마리가 이제 여덟 마리가 되고 여덟 마리가 16마리가 되고 이런 식으로 막 분열을 하기 때문에 그 숫자가 순식간으로 늘어나고 보통 이제 균들은 강균이나 구균, 강균은 요렇게 작대기, 바실러스를 강균이라 하죠. 균이고 구균은 동글동글한 균입니다. 그런 애들은 이제 이분법으로 하기 때문에 굉장히 속도가 빠릅니다. 그래서 나중에 한 9시간이나 뭐 이렇게 지나거나, 9시간 이후가 되면은 거의 9배로 늘어나고, 그 다음에 24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그는 숫자를 헤아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균 1티스푼에 거의 25억 마리가 올라간다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은 25억 곱하기 뭐 9시간 뒤에 1억 마리가 될수 있다 이러면은 한 마리가 1억을 곱하면 그 숫자는 세기도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증식을 잘하고 작균을 제어합니다. 작균이 이제 작균의 식구가 늘어나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자기네들이 이제 균을 늘리죠. 말하자면은 균들의 전쟁, 전쟁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균이 이렇게 있으면은 얘네들은 총칼 들고 싸우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냐면은 자기의 식구를 늘리는으로 해서 다른 균이 못 들어오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작균이 그 자리에 범접을 못하도록 만드는 그런 특이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EM균에는 12종의 특효균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EM보다는 유인균을 접하면서 유인균이 굉장히 발효가 잘 되는데 굉장히 매력을 느꼈고 지금까지도 앞으로도 더 많이 연구를 할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또 이제 누룩균과 유인균이 어떻게 다릅니까? 이렇게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유인균은 유산균, 효모, 바실러스균의 복합균. 계속 말씀드리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리는데 된장, 간장, 고추장, 김치 이런 음식에서 발효한 균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식재료를 발효할 수 있고요. 유인균으로 장아찌, 젓갈, 나물, 국물 요리, 음료, 과자, 떡, 샐러드, 소스, 탕, 이거는 그 한계나 끝이 그냥 우리가 음식 만드는 게 끝이 없듯이 그렇게 샐러드, 소스 다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만들 때 사용을 할수 있고 또 술이나 식초를 만들 때 사용할 수 있는 발효 종균입니다. 누룩은 쌀보리, 밀 등의 곡류를 발효해서 만든 것이면서 술이나 식초를 만들 때 주로 사용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차별화가 됩니다. 그래서 유인균은 이제 그 식초나 술 외에 다른 거 모두를 발효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또 계속 이제 유인균의 여러분들 질문이 계속되면 그걸 받아서 그 매뉴얼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